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건축 설비 중에서 건축 개요 부분의 급수 설비 관리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급수 설비에 대한 부분도 해마다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학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하는 데서 많은 체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가 1년 동안 하는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컨디션 잘 조절하셔서 늘 수업에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전에 합격했던 소장님들은 지금 현장에서 취업을 위해서 지금 현장에 저한테도 몇 분이 이제 취업했다고 연락 오신 분들도 있고 제가 그 단지 가서 응원해 준 적도 있는데 그런 좋은 기회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급수 설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급수 설비. 그중에 급수 설비 설치 기준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교재 357페이지 부분입니다. 교재 357페이지. 화장실 부분에 대한 배관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화장실 배관에는 뭐가 있죠? 급수 배관을 해야 되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다? 가마배불 등을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수압 조절을 해야죠. 우리 아파트에 보면 지금 뭐 충고층 50층, 49층도 있고요. 5층짜리도 있는데 지금 대부분 아파트가 30층 이상으로 초고층으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수에 대한 수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장실 부분, 30층에서 느끼는 수압하고 50층에서 느끼는 수압하고 1층에서 느끼는 수압이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뭐다? 가마 밸브라는 것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화장실 내용을 보시면 급수 배관에는 가마 밸브 등 수압을 뭐하는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면서 각 세대의 수압이 각 층별로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고층이나 어떻게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그 수압이 일정하지 않으면 습격장염, 소음도 생기게 되고 또 기구도 파손되게 되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트랩에 대한 봉수도 파게 되기 여러 가지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고요. 현장에서도 우리 시험 문제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슨 가마밸브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가마밸브를 통해서 뭐 한다? 수압을 조절하고 각 세대에 일정하게 뭐를 한다? 급수를 제공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입장이죠. 자, 두 번째, 배수형 배관이에요. 이제 급수 배관은 그 가마 밸브를 통해서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배수형 배관에는 뭐 해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층상 배관 공법이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층하 배관 공법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주관식으로 먼저 한번 나왔던 부분이죠. 층상 배관이라 하면 뭐냐면, 슬래브를 기준해서 위에다가 배관을 설치한 경우에는 뭐다? 층상 배관 공법이라 이야기하고요. 슬래브 지 밑으로 했다라고 했으면 층하 배관 공법이라고 하죠.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층상은 우리 집에 설치하는 거죠. 내가 사는 집에 배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죠. 그리고 보수도 편하고 내가 사는 곳에서 배관이 있기 때문에 뜯어서 배관을 수리하면 상관없는데 층하 내가 사는 슬래브 밑에 있는 집에는 동의를 얻어서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또 하나는 소음. 그죠? 우리가 화장실을 사용하고 세면기나 대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물소리나 소음이 발생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뭘 해야 되나? 보강해야 되죠. 그래서 층하 배관을 했다라고 하면 뭘 해야 된다? 5데시벨 이상의 소음 차단 기능을 저소음 배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다? PVC의 연질, 비닐 배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5데시벨 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구를 층하 배관 공법에서는 뭐 해야 된다? 5데시벨 이상의 소음 차단 기능을 성능할 수 있는 염화 비닐 배관 정도의 측정 조건에서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해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보면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는데 뭐 보온재도 감기도 하고 어떤
이거를 감싸서 최소한 중간 소음을 없애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층상 배관 공법이 있고 층하 배관 공법이 있는데 층하 배관 공법에는 5dB 이상의 저소음 배관을 사용해야 된다. 그 배관에는 뭐가 있다? 염화 비닐관이 있다라고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급수 배관에서는 각 세대별로 일정한 뭐가 나와야 돼요? 수압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감압 밸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량기를 보겠습니다. 계량기는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뭐요? 수도 계량기를 세대마다 몇 개? 2개 이상을 설치하죠. 보통 보면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에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싱크대 주방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란다 세탁소에 2개 이상의 뭐가 있죠? 급수전이 있다는 거죠. 아, 그리고 수도 계량기가 바깥에 있죠. 어디? 대부분 아파트가 보면 출입문 전단, 출입문 전에 대부분 있죠. 아니면 최근에는 안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원격 검침을 통해서 다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 간다라고 하면, 원격 검침하는 단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신규 단지 같은 경우 원격 검침을 하지만, 오래된 단지는 다 바깥에 있죠. 문 바깥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한 달에 한 번씩 수도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0세대라고 하면, 수도 계량기를 일일이 세대 하나이기 때문에, 1000개를 다 확인해서 검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겨울에 춥지요? 여름에 덥지요? 그것들 누가 해야 된다?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최근 아파트는 다 원격으로 하죠. 원격으로. 원격으로 데이터를 돌려서 수치가 나오고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그러지 못한 단지가 지금 많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단지도 그렇다. 그리고 수도 계량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고, 또 지금 동파로 수도 계량기가 터진 단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럼 터지면, 물 새면 그 물이 얼죠, 바로. 그러면 인사사고,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 계량기 굉장히 여러분 현장을 주의하게 다루고 있고요. 우리 법상으로 보면 수도 계량기는 세대마다 몇 개? 2개 이상은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라고 정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비상급수 시설의 지하 양수 시설을 보겠습니다. 지하 양수 시설을 보면 다음 각호에 설치되어야 되죠. 뭐에 따라서?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비상 용수를 보시면. 자, 지하 양수시설입니다. 지하 양수시설. 자, 우리 아파트에는, 물을 공급받는 곳이 있고, 물을 공급받지 못해서 지하에 양수 펌프를 통해서, 관정을 파야 되는 단지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하 양수시설을 보겠습니다. 1일. 해당 주택에 매 세대당 0.2톤의 이상의 양수를 할 조건이죠. 펌프가 있어야 되냐. 그 정도 양의 물을 퍼낼 수 있는 정도의 뭐를 한다? 지하 양수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한 세대당 몇 대? 0.2톤입니다. 0.2톤. 자, 그러면 군 지역에서는 0.1톤. 이건 참, 시 단위에는 거의 이런 단지 없죠. 그죠? 간혹 가다 제가 근무하는 단지에도 보면 두개 단지가 이렇게 양수시설 하는 단지가 있어요. 근데 시에는 이런 게 없죠. 바로 이제 상수도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없는 단지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1일 0.2톤 이상의 수량이고 시군구에서는 0.1톤 이상의 수량을 모아야 된다. 지하 양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양수를 하기 위해서 뭐 있어요? 전원이 있어야죠. 그죠? 비상 전원에 의해서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구조를 해줘. 그러니까 비상 발전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비상발전기에 의해서 가동돼야 되고 또 양수시설만 있으면 되면 안 되죠. 만약에 펌프가 멈추게 되면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지하 저수시설을 만들어야죠. 자, 지하 저수도시설을 만드는데 뭐 세대당 0.3톤의 크기의 저수저 굉장히 커요. 만약에 한 500톤만 해도 가로 세로 높이 하면 대략 나오죠. 500톤만 해도 엄청난 양의 저수저가 아파트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지하 양수는 0.2톤의 지하 양수시설을 만들어야 되고요. 근데 지하 저수저는 어떻게 0.3톤의 이상의 뭐를 해야 된다? 지하 저수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데시벨이 얼마였죠? 데시벨? 5데시벨 이상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여러분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지하 저수저.
양수시설하고 지하저수조에는 지하저수 그냥 우리가 상수도에서 직접 물을 받는데도 뭐가 있어야 돼요? 지하저수조가 있어야 되죠. 지하저수조에는 고가수조, 우리 아파트의 옥상, 최옥상에 보면 뭐가 있죠? 고가수조라는 게 있죠. 고가수조. 고가수조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고가수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가수조 거의 없죠. 왜냐면 지금 펌프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나중에 보겠지만 펌프를 워낙 좋은 거로 사용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가수조가 없는 단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고가수조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포함된 양을 계산해야 되죠. 고가수조량을 포함하여서 세대당 뭐예요? 0.5톤 이상의 저수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져 있어야 된다고. 네, 상수도에도. 그래서 저수조 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요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0.5톤 이상. 그 다음에 독신자가 몇 톤? 0.2. 요게 이제 지문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독신자는 몇 톤? 0.2톤 이상의 저수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수조는 기본적으로 고가수조 양을 포함한 상태에서 0.5톤. 독신자는 0.2톤에 뭐를 해야 된다? 지하 저수조를 갖춰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50세대 이상인 경우에요. 50세대. 오늘 독신자는 100세대인 경우에는 한 대에 뭐예요? 수동식 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에 의해서 가동될 수 있는 뭐를? 펌프를 설치하라는 거죠. 몇 세대? 50세대당 한대 이상의 수동 양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 법에 따라서 급수조와 저수조 이제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설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고요. 먹는 물은 당해 저수조를 거쳐서 반드시 저수조를 거쳐야 되죠. 저수조를 거쳐서 세대에 공급해야 되죠. 예를 들어 상수도의 수압이 굉장히 높죠. 그것이 바로 세대로 간다라고 하면 엄청난 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물이 파손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뭐예요? 저수조를 통해서 저수조에서는 펌프를 통해서 세대로 보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아파트의 기본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수조에 관한 설치가 이제 나옵니다. 한 14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수조에 대해서. 저수조는 사실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자주 나오는 부분에 저희가 체킹하는 부분이고요. 저수조 설치 1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수조는 맨홀, 맨 위에 뚜껑이 있죠. 맨홀이라고 그러죠. 맨홀. 우리 어저께 도로도 보면 맨홀이라는 거 보이죠? 마찬가지로 저수조에도 맨홀이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그것은 뭐예요? 맨홀은 열고 들어가고 청소를 해야 되는 어떤 점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보다? 천장 보보다 어떻게 100cm, 그죠? 100cm 이상 떨어져야 되냐. 사람이 들어가고 나가려면 그 정도는 높이를 뭐 해야 된다?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거. 그 밖에 부분, 보가 아닌, 천장이 아닌 부분에 60cm 이상을 띄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들어가는 거니까. 두 번째. 자, 저수조에는 물이 들어가는 곳이 있죠. 유출구. 그 다음에 유출구의 반대쪽 부분에 뭘 해야 된다? 바닥물 침전이 먼저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 띄워서 설치하고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의 유출이죠. 물이 들어온 부분이 있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가는 부분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각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 맨홀이에요. 사각 맨홀 또는 지름, 사람이 몸이 들어간다라면 최소 60cm 이상, 여기서는 이제 90cm 여유 있게 뭐 장비 두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90cm 이상의 뭐예요? 지름을 둬서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 출입이 원활하도록 최소 얼마? 90cm 이상을 두어라고. 이것도 지문으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90cm, 90이라는 숫자를 써야 되는 거고요. 다만, 5톤,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에는 얼마? 줄지요. 그죠? 90이 아닌 60cm 이상으로 할수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맨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맨홀은 90,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5톤 이하인 소규모 저 맨홀에는 60 정도. 네 번째, 침전물의 배출구를 뭐예요? 맨 밑바닥에 설치하고, 그죠? 이거를 어떻게 해요? 구배를 줘서 흘러갈 수 있게끔 해야죠.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100분의 이상의 경사를 두어서 배출하기 쉬운 쪽으로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닥을 이야기해요. 바닥도 어느 정도 구배가 있어야 찌꺼기가 형성되지 침전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오통을 초과하는 저수저는 뭐예요? 청소, 위생점검, 보수, 유지 관리기 위해서 뭐예요? 저수저를 구분해야 되죠. 구분해서. 그래서 두개 이상의 뭐를 넣는다? 칸막이 벽을 설치해야 되죠. 그래서 그 칸막이 벽은 물을 비울 때 수압에 견뎌야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청소하느라고 이거를 한쪽을 비웠더니 만만치 않습니다. 나머지 그 수압이 이걸 밀고 나오는데 나중에 깨지더라고요. 깨져서 뭐 물이 이래 막 튀고 그랬었는데 어찌됐든 5톤, 5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하는 저수지에는 뭐 한다? 칸막이 두개 이상의 저수지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죠? 한쪽을 비워놓고 청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들어갔고요. 여섯 번째, 저수지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수지가 공급을 했는데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넘치면 어딘가에 기계실, 펌프실에 물이 넘치겠죠. 그 펌프실에서 물이 넘쳤는데 펌프, 배수펌프가 배수를 다 못한다라고 하면 이 물이 어디로 가죠? 변전기실, 전기실 쪽으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전에 어디에? 관리사무소에 뭐를 경보장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지문상으로 나오면 경보장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지문에도 많이 나오고요. 경보장치를 뭐 해서 관리사무실에 알려줘서 우리가 알수 있게끔 만약에 경보 울렸다라고 하면 빨리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을 단수를 시켜야죠. 물이 안 넘치게. 만약 넘쳤다라고 하면 단수된 상태에서 배수펌프를 제대로 가동할 수 있게끔 해요. 배수펌프도 안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을 통해서 일일 점검이 월 점검, 주 점검을 통해서 항상 체킹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경보장치를 주관식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왔던 부분도 있고 지문도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일곱 번째. 자, 그러면 건축물 지하에 대부분 지하에 있죠. 그죠? 기계실 큰 곳에 있죠.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외부와 땅이 맞는다. 분뇨나 쓰레기 등으로부터 어떻게 5m 이상 띄워야 된다는 거죠. 5m 숫자 중요합니다. 설치해야 되고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시건 장치를 해야지. 반드시 시건 장치라죠.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비번호를 통해서 합니다. 열쇠로 하게 되면 각자 가지고 있어야 되는 통화 마스터키도 있고요. 근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비번호로 번호키로 다 대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원들끼리 마스터키를 다 가져다 닙니다. 마스터키를 가지면서 다 열고 닫고 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하고 맨홀 주위에는 함부로 사람 못하게 하고 5m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해요? 5m가 안 나올 때는 뭐예요? 이건 시공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뭐를 한다? 차단벽을 설치해야 되죠. 이것도 주관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차단벽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 자, 그러면 저수조 안에는, 그죠? 설치했을 때, 저수조 설치했을 때 사다리 있죠? 버팀목 있죠? 물과 접촉한 부분이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스테인리스나 콩고 등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해야죠. 그래서 수질에 영향되지 않는 재료로 마감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 모든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콘크리트도 많이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FRP도 많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스테인리스로 합니다. 스테인리스. 굉장히 오래가죠. 깨끗하고 관리 잘 되고 청소 잘 되고 물때 안 끼고 좋습니다. 스테인리스가. 자, 아홉 번째. 자, 그리고 다음에 저수지에는 뭐죠? 통기관을 설치했죠. 공기를 정화해야 될 통기관이 있죠. 거기는 염소도 있을 거고, 구리나 마약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을 때 이거를 뭐예요? 통기관을 통해서 해야죠. 그 다음에 또요, 물이 넘쳤을 때, 그죠? 물이 넘쳤을 때에 물이 원류관이 없으면 물이 넘치는 관이 없으면 통기관을 통해서 거꾸로 그죠? 분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원류관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통기관이나 원류관을 통해서 뭐가 이물질이 뭐가 새는 들어갈 일이 없죠. 쥐가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 다음에 벌레들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세목 스크린을 설치해서 차단한다. 녹이 슬지 않은 세목 스크린을 설치한다. 어디에? 통기관과 원류관에는 설치를 합니다. 자, 열 번째. 저수저는 유입배관에는, 그죠? 뭐예요? 유입배관에는 배수형 밸브를 해야죠. 왜냐하면 저수에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있는데 우리 아파트하고 타단지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보수공사를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흙물이나 이물질이 우리 아파트로 흘러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서로 유기적인 공간을 합니다. 요번에 어디 공사를 하니까 아파트에 다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는 그 정보를 받고 뭐예요? 여기도 밸브를 차단해서 그 물이 들어올 때 배수형 밸브로 물을 배출할 수 있게끔 이 시설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염된 물이 전체가 저수지가 오염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 배수형 밸브를 통해서 오염된 물을 배출할 수 있는 기능을 해놔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저수도 설치할 때는 뭐예요? 분진이나 2차 오염, 앞면에 성면 다른 재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2번째. 높이는 저수지 최소 높이는 저희 같은 경우도 한 저수지가 한 5m에서 4m에서 6m 정도 그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최소 높이가 얼마? 사람이 서 있을 높이 180cm 이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옥상은 제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13번째, 뚜껑은 아까 얘기했죠. 잠금장치, 식건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안전을 위해서요. 출입구 설치, 점검을 위해서, 유지관리에서 안전발판도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역류방지 장치를 해야 돼요. 우리 저수지하고 연결된 게 뭐냐? 소화펌프와 연결된 소화용수 설비가 있죠. 소화를 하기 위한 불을 끄기 위한 그죠? 소화용수 설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연결돼 있죠. 우리가 저수지가 그렇다라고 하면 저수지 용량하고 소화용수 어떤 게더 크겠어요? 저수지가 크겠죠. 그죠? 그런데 저수지가 청소하는 바람에 물이 줄었어요. 그럼 이쪽에 수압 있죠? 넘어갈 수 있죠. 거꾸로 그랬을 때 역류 방지 장치. 왜? 소화수는 항상 물이 일정해야 되고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청소하면서 어떤 부분이 이상이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부압이 생겼을 때 물이 넘어가면 소화수는 항상 정제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될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뭘 해야 된다? 역류 방지 장치를 통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체크밸브죠, 체크밸브. 그래서 이름은 역류 방지 장치를 정확하게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역류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위생조치입니다. 위생조치. 자, 수돗물은 다량을 사용한 사람일 때 관리사무소장이 뭐예요? 관리인이에요. 관리자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소독 등 위생조치를 누가? 관리사무소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생조치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안 하면, 이거는 벌칙입니다. 벌칙. 과태료가 아닌 벌칙으로 나가요. 자, 대통령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반기예요. 전반기, 하반기. 반기에 1회 이상, 그죠? 반기에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월 1회 이상 위생점검. 위생점검도 여러분 표가 있습니다. 그 위생점검표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해야 되고요. 그것이 6회 이내에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반기에 1회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되고, 월, 위생 상태를 점검해야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이것도 우리 많이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대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신축이나 1개월 사용하지 않을 때는 뭐예요? 사용 전에 청소해야 되는 당연한 거겠죠. 그죠? 사용하기 전에 청소를 해야 되죠. 그 신규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청소 다 하고 지금 들어갑니다. 최근 우리 주위에도 이번에 내일이네요. 다행히 내일 이제 입주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청소 다 완료 상태에서 이제 입주시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위생조치 어떤 것들을 하느냐? 어떤 기준점이 있겠죠? 그 기준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청소 후에 그 기준점을 점검했을 때 충족해야 되죠. 첫 번째 뭐예요? 잔류염소. 잔류염소가 뭐예요? 0.1에서 0.4. 그다음에 탁도가 0.5. 수소이온이 5.8에서 8.5. 이 기준 수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잔류염소가 0.1에서 0.4, 탁도가 0.5, 수소 이온 농도가 5.8에서 8.5를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러분이 못하죠. 그래서 어디서 대응을 하죠. 대응을. 현장에서 대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위생조치 사항에 이런 것이 있다. 어떻게? 잔류염소, 탁도, 수소 이온 농도 수치가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고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대형 건물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위생 조치를 어떻게 해요? 검사가 1년이 되는 날, 속한 달, 말까지 1년 안에 하라는 거죠. 그달 안에. 그죠? 1회 이상 해야 된다는 거. 수지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속한 달의 말일까지죠. 말일까지 기간에 1회 이상 해야 된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 검사 항목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저수저에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그 물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사무실에 있는 화장실 세면기 가지고 검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법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관리사무소에 있는, 거기 급수전에서 물을 받아서 하시더라고요. 가장 청소하면 여기서 하면 좋은데, 어찌됐든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가까운 수도꼭지에서 계수해서 그 물을 채취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까, 잔류염도 뭐예요? 0.1에서, 그죠? 그 다음에 탁도가 0.5, 5.5에서 5.8에서, 그죠? 이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세균, 총 대장균, 분홍성 대장균, 분홍 대장균. 이 부분도, 지문상으로 많이 나오죠. 어떤 것들이 항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 잔류염도가 있고, 탁도 있고, 수소이온 농도가 있고, 일반 세균. 이건 다, 누가요? 업체들이 다 해서 우리한테 안내를 해주죠. 검사항목에 대해서. 자, 마찬가지로 이거를 기록을 언제 한다? 2년간 보고해야 된다. 2년간. 몇 년? 수질 검사한 거, 위생 점검, 수질 검사, 조치 경험 몇 년? 2년 정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디스켓으로 등 보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칙 볼게요. 만약에 소독, 위생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 관리사무소장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뭐 과태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징역이나 벌금. 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저게 밀접한, 안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장님들 하셔요. 또 업체들이 와가지고, 여기 단지 할 시간 됐습니다. 라고 다 안내를 해주는데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분들이 와서 미리미리 다 안내해주고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급수가 저수저 봤어요. 저수저에 대한 수도 소독 다 봐, 위생 점검까지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급수관 봐야죠. 급수관 볼 겁니다. 자, 급수관은 조치를 해야 돼. 어떤 상태를 6만 제곱 이상인 아파트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연면적이 대부분 아파트가 6만 제곱 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6만 제곱 넘는 아파트들은 뭐 해야 된다? 상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상태 점검을 그것을 뭐라 한다? 세척 등이라 하는데 세척 등에는 뭐예요? 세척, 갱생, 보수, 개차, 저기 안에를 뭐 세정하고 쓸수 있게끔 만든 걸 갱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걸 더 넘어왔을 때 교체하는 건이 부분들을 세척 등이라는데 이거를 6만 제곱 넘는 아파트에서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일반 검사, 전문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 주위에 소장님도 이걸 한 소장님이 계셔요. 6만 제곱 넘다 보니까. 자, 보면 언제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최초의 일반 검사예요. 일반 검사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해서 언제? 6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년 후에는 2년마다 해야 된다. 뭐를? 일반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검사에서 문제점이 노출되면 전문검사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준공검사로 실시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했겠죠. 그리고 또 뭐예요? 급수간에 갱생 교체 조치를 한 경우도 그 기준점을 포함해서 5년이 경과한 날 6개월 이내 해야 된다는 거고요. 준공을 한 아파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후로 2년마다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자, 전문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검사를 해요. 어떻게? 자, 일반검사를 했더니 전문검사에 대한 두 배를 2회 연속 초과를 했어요. 세부사항을 다음 장에서 보일 텐데 어떤 것들을 납구리 아연에 대해서 검사를 했더니 2회 연속 초과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문검사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전문검사로. 요런 부분이죠. 요게.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돼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전문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자, 그리고, 소유자는 세척, 갱생, 교체했을 때, 뭐요? 수도업자는 몇 년간 자료를? 3년입니다. 아까는 2년이었죠. 위생점검 2년. 얘는 급수관은 3년을 보관해야 된다. 뭐, 세척, 갱생, 교체. 했을 때 수도업자에게 상수도업자에게 보고해야 되고 관련 자료를 3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보관한 서류가 굉장히 많아요. 2년짜리,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구분해서 다 소장님들이 구분해서 보관합니다. 자, 보면 일반 검사는 이거죠. 어떻게 1리터를 그죠? 어디에 수도꼭지에서 각 동마다 실시한다는 용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도 각동마다 표현이 나와요. 각동마다 동마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1리터를 채취해서 임의로 이거 어떻게죠? 해야 되죠. 탁도, 수도, 수소 이온 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수치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치도 0.5, 0.3, 0.01, 1mm, 3mm, 5도, 1NTU까지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 검사입니다. 자, 전문 검사를 볼게요. 전문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왔다라고. 전문 검사는 현장에서 직접 하죠. 직접 어떻게 수압 측정을 합니다. 그다음 내시경 합니다. 어떻게 최고층 높은 층 그다음에 각 동마다 수압을 측정해서 상태가 급수 상태가 스케일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수압이 틀려질 거고 수량이 틀려지겠죠. 내시경을 통해서 보죠. 저도 한번 봤는데 스케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 스텐관으로 다 하죠. 스텐관은 거의 뭐 스케일이 없다 보죠. 보통 아양광 같은 경우 옛날에 아파트는 막 저기 32mm, 20mm 반경이라면 한반 정도가 막 스케일을 껴가지고 거의 부식될 정도로. 주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mm 주관도 보면 스케일이 껴가지고 한 3분의 1 정도가 스케일이 껴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앞에 불이 이제 압을 통해가지고 가는 구슬이나 모래를 통해가지고 그 스케일을 다 갉아내서 거기다가 코팅 처리를 해서 이제 다시 쓰는데 어찌됐든 현장에서는 수압 측정을 합니다. 각동마다 높은 곳에서 그다음 내시경을 어떻게 임의예요? 임의의 냉수를 분리해서 내시경을 합니다. 임의예요. 임의란 표현 여러분께서 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초음파 두께를 하죠. 스케일 두께를 임의예요. 여기도 초음파 두께를 임의를 하고요. 유속 유량도 어떻게 높은 층이에요. 가장 높은 층에서는 뭐야? 유속이 낮겠죠. 유량도 제일 낮겠죠. 그죠? 그렇지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이제 아파트는 각 동마다 각 세대별로 뭐야? 수압이 일정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거를 체킹하는 거죠. 어떻는지 각 층별로 수압이 어떻게 있는지, 그 용량이 어떤지, 유량이 어떤지 다 하죠. 그 다음에, 눈으로 감식하는 거, 외부 감식. 이 여섯 가지에서 전문 검사를 해서, 만약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갱생을 한다든가, 교체를 하겠죠. 그러면 이번은 장기선 충당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수도 관리 교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도 관리, 아파트 교육자는, 아파트 관리자는, 관리사무소장, 업자, 일반 수도업자는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을. 대상자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 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몇 시간을 받아야 돼요? 현장에. 5년마다 8시간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 위반됐을 때 2년의 재교육 받아야 되고요. 아파트 아까 소유자들은 종업원은 8시간을 5년마다 받으셔야 되고요. 다만 최초 교육은 1년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발된 사람, 1호가 아닌 사람들은 3년마다 35시간을 받는 거죠. 3년마다 35시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거는 피교육자,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죠. 자, 물에 대한 공급, 이것도 여기 전에 과거에 시험 나왔던 거예요. 수원에서 물을 모집을 해서 보내죠. 그걸 도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수를 하죠. 물이 들어온 것을 도수, 나가는 것을 송수. 정수 기능에서 들어오는 걸 도수, 이게 이제 지문 옛날에 과거 쓰는 문제 나왔었죠. 정수장을 기준해서 들어온 건 도수, 나가는 건 송수, 그리고 배수, 급수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정수하는 과정을 보면 원수가 들어오고요. 침전을 하고 폭기하고 여과 모래를 통해서 살균소독해서 가정에 이제 보내주는 되겠죠. 자, 경도입니다. 물의 경도. 물은, 그죠? 뭐를 기준이야? 탄산칼슘을 뭐로 한다? 환산한 거를 경도라죠. 그래서 ppm으로 나타나죠. ppm. 1리터에 물 탄산칼륨이 10mg 이상 섞는 거를 경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은 300ppm을 기준합니다. 우리 음료수는 300ppm을 뭐로 한다? 기준점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300ppm 넘으면, 그죠? 조치를 해야 되고, 그 이하일 경우에, 여기 자주 시험 나오죠. 극연수 1에서 10ppm을 어디에 황동과 연관을 부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수는 90ppm 이하는 보일러에 뭐가 사용된다? 우리 아파트 주황식엔 보일러는 연수가 사용된다. 세탁용과 보일러 급수에는 연수가 사용된다라고 이것도 자주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고요. 경수는 부적정하죠. 그죠? 110ppm 이상은 보일러 사용할 수 없다.
자, 이 정도 물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지하수는도 경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두 가지 연수와 경수, 그다음 극연수까지 여러분께서 농도까지 좀 기억해 주시고, 보일러 적당한 거는 연수다, 경수는 적당하지 않다, 그다음 극연수는 황농강 연관을 부식시킨다라고 정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급수 방식에 대해서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